스포츠 스포츠. Shout out to them people. You can catch me. Wait a minute. 수요일 저녁에는 농구 이야기와 함께하고 있죠. 다양한 농구 이야기를 전하는 주간 농구 시간입니다. 조현일 해설위원 그리고 배우 겸 해설위원인 박재민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손대범 기자는 또 어디 간 겁니까? 아, 진심으로 관심 없습니다, 이제. 네, 저는 뭐 크게 뭐 개의치 않고요. 예. 네, 저희 할 일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네, 당할 만큼 당하지 않았나 생각이 네. 들었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네, 이렇게 네. 자리를 비우다니 오늘도 물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네, 손대범 기자는 예, 네. 뼈가 남을 때까지 네. 네. 방송국 위에 군림하는 게스트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네. 아닙니다. 저희가 사실은 정말 KBS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네. 사실은 저희가 모셔야죠. 네. 돈도 얼마 못 드리는데. 네. 손대범 기자는 여자 농구 중계에 맞습니다. 가셨죠. 예. 네. 아마 이따 그 인터넷으로 이어지는 조선의 느바에서는 보실 수가 있으니까 네네. 많은 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두 분과 함께 KBL 이야기부터 해볼까 하는데요. 현재 진행 중인 경기가 있습니다. 조현일 위원이 소개해 주시죠. 네. 현재 SK와 LG의 경기가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서울 SK가 현재 창원 LG를 상대로 4쿼터 61대 59로 2점 차로 앞선 채 리드를 잡았습니다만 네. 사실 1쿼터부터 서울 SK가 21대 13으로 앞서 있었고 또 4쿼터 시작하는 시점에 61대 54였는데 창원 LG가 거세게 추격을 하고 있네요. 그렇네요. 2점 차입니다. 자, 일단 재밌는 대결이 펼쳐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치열하게 펼쳐질 것 같은데 지금 LG와 SK 상황 재밌죠?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 LG 같은 경우에는 뭐 원정에서 워낙 또 강한 팀이기도 한데 또 SK도 전통적으로 홈에서 강한 팀인데 올 시즌 유독 그렇지 못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홈에서 계속 승리를 따냈고 또 지난 가스공사전에서 3차 연장 접전 끝에 승리를 따내면서 모처럼 5할 승리를 넘겼습니다. 예, 그리고 또 직접적인 순위 싸움을 펼치고 있고 또 최고의 이런 외국인 선수를 꼽히는 자밀 워니와 마리의 대결이기도 하거든요. 네. 야, 그런데 오늘 경기 현재 자밀 워니가 24득점에 리바운드 12개. 그러게요. 아셈 마레이가 16득점 리바운드 21개. 와. 네, 오늘 경기만큼은 이 외인 빅맨들의 대결이 굉장히 재미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지금 현재 LG가 2위 그리고 서울 SK가 4위의 위치인데 두 팀의 경기차는 두 경기 차입니다. 오늘 경기로 뭐 순위가 변동은 없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펼쳐질 싸움에서 굉장히 중요한 경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LG가 원정에서 극강이었잖아요. 이번 시즌. 그렇죠. 네, 오늘 경기 전까지도 LG가 원정 성적이 전체 1위였습니다. 네. 네, 그리고 2011-12 시즌 DB가 세웠던 원정 승률 기록까지 지금 넘보고 있을 정도로 집 떠나서 굉장히 잘해주고 있었는데 또 이 홈 승률도 점점 올리면서 결국에는 이 안양 KGC를 아주 압박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창원 LG의 올 시즌 반등이 여러모로 다른 팀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LG가 SK를 잡는다면은 1위 KGC는 더욱더 압박감을 느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오늘 승리를 따낸다면 23승 13패가 되는데 네. 안양 KGC와 승차가 두 게임으로 줄어들고 SK와의 승차는 세 게임으로 늘어나거든요. 네. 예,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6강 플레이오프는 2위 팀까지 4강 플레이오프 직행하기 때문에 창원 LG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오늘 경기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SK도 뭐 평소 전력으로 본다면은 4위가 아쉬운 순위잖아요. 그렇죠. SK는 예. 어쨌거나 저희 해설위원 세 분 중에서도 아마 세 분 다 1위를 KGC, 2위를 SK로 아마 꼽았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만큼 SK는 분명히 저력은 있는데 일단 자밀 원희가 좀 본인의 이제 컨디션을 좀 되찾아야 되는 게 분명한 것 같고요. 계속해서 좋은 모습, 오늘은 경기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은 기존에 저희가 기대를 했던 또 바랬던 또 봐왔던 그런 모습들에 비하면 조금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어쨌거나 지금 뭐 이제는 뭐 평균 20점을 넘고 더블 더블 시즌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자밀 워니가 잘 버텨준다면은 글쎄요 4위에서 2위까지는 얼마든지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SK에게 좀 고난이 있는 게 그 다가올 2월 일정이 굉장히 빡빡하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LG 전을 치르고 그리고 2월 5일부터 19일까지 14일 동안 무려 8경기를 치러야 됩니다. 그리고 또 2월 일정이 끝난 이후에는 일본에서 열리는 동아시아 슈퍼리그 챔피언스 위크가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 SK가 지난 주말도 백투백이었고 네. 그리고 토요일 경기가 한국가스공사와 3차 연장이었고요. 그리고 일요일에 울산 원정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전희철 감독이 이제 일요일 경기에서는 최준용 선수에게 휴식을 줬었는데 아마도 14일 동안 8경기 치르는 동안 선택과 집중 전략을 좀 가져가지 않을까 싶고 네. 네, 그리고 또 동아시아 슈퍼리그 챔피언스 위크도 SK 입장에서는 놓칠 수 없기 때문에 뭐 하나의 또 위기이기도 하지만 또 저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합니다.
자, 뭐 이제 순위를 한번 짚어보면서 이제 현재 남자 농구의 판도를 살펴볼까 합니다. 박재민 네. 씨가 순위를 소개해 주시죠. 네, 순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1위 안양 KGC가 굳건하게 1위를 수성하고 있고요. 창원 LG가 현재 2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울산 현대모비스 3위에 있고요. 창원 LG와 맞붙고 있던 서울 SK가 4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고양 캐롯, 수원 KT가 5, 6위에 있는데 이 6위가 지금 아주 접전입니다. 네. 지금 3개 팀이 공동 6위에 있는데 한마디로 지금 어느 팀이건 6강 플레이오프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는 막판 리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원 KT, 원주 DB, 전주 KCC가 공동 6위에 있고요. 밑에 9위 대구 한국가스공사가 있고요. 그리고 10위 서울 삼성이 조금 아쉬운 한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방금 SK와 LG의 경기 드디어 동점이 됐습니다. 남은 시간은 3분이고요. 볼만하네요. 경기 재밌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지. 예. 그 이제 순위표를 보면서 울산 현대 모비스가 5연승 중이에요. 예. 네. 잘 나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LG가 진다면 두 팀의 승률은 똑같아지는데 그렇죠. 예, 지난 일요일 경기에서 3차 연장 후유증을 겪었던 SK를 꺾고 네, 5연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3위를 굳게 지키게 됐고 4위 서울 SK와 승차는 현재 네, 오늘 경기 승패와 관계없이 한 경기 반이고요. 네. 네, 이 아바렌토스의 활약이 좋습니다. 아... 네, 역시나 뭐 또 좋아 때려야 뗄 수 없는 그쵸. 네, 필리핀 조현일. 그쵸. 네, 지난 경기에서 20점 넣으면서 팀이 5연승을 안겼고 저도 아주 즐거웠습니다. 이게 뭐라고 표현하는지 피를 나눈 것도 아니고 뭐 영혼을 얼굴을 나눈 얼굴을 나눴죠. 예, 얼굴을 나눴죠. 네, 네. 닮은 꼴로 나눴습니다. 예, 아바렌토스. 아, 멋있어요. 네. 자, 플레이오프 마지막 아까 그 박재민 씨도 한번 짚어주셨지만 네. 6위 경쟁이 정말 재밌어요. 아, 예. 정말 재밌고요. 글쎄요. 한국가스공사가 6위의 마지노선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네. 공동 6위가 3팀이고 바로 밑에 9위가 바로 밑에 있는데 가스공사도 연승을 계속 달린다면 가능할 텐데 문제는 가스공사가 지금 4연패거든요. 네. 지금의 컨디션이라면 아마도 지금 공동 6위 3팀 중에서 한 팀이 6위 경쟁에서 이기지 않을까. 큰 변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확실히 세 경기가 차가 있는데 좀 네. 좀 이변이 일어난다면 뭐 충분히 가능은 가능은 하죠. 예, 쉽지는 네. 않다라고 네. 이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 지금 LG가 역전을 했습니다. 네, 66대 64 계속 경기를 보게 되네요. 자, 오늘 그 KBL 관련해서 트레이드 소식이 두 개나 있었는데 이제 아마도 이제 마지막 그렇죠. 후반기 준비를 하는 거겠죠? 네, 뭐 트레이드 마감일에 이제 두 건의 트레이드가 있었는데요. 네, KCC와 캐롯이 이종현 선수 그리고 김진영, 박재현 선수의 트레이드를 단행했습니다. 2대1을 했죠. 네. 그리고 SK와 삼성은 김승원 그리고 전영준 선수의 1대1 트레이드를 단행했는데 네. 일단 김승원 선수 같은 경우에는 SK에서 좀 뛸 자리가 많이 없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전희철 감독이 트레이드는 윈윈이 돼야 되는데 그래도 김승원 선수에게 좀 기회를 주고 싶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사실 뭐 KBL뿐만 아니라 NBA에서도 좀 남아있는 이런 이 자원들을 더 많은 출전 시간을 위해서 보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SK와 삼성의 트레이드는 또 그런 이유가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시즌도 역시 뭐 외국인 선수들의 그 일거수일투족에 따라서 좀 많이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죠. 네, 상위권에 올라 있는 팀들을 보시면 뭐 전부 다 외국인 선수 농사에 성공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대구 한국가스공사의 이제 머피 할로웨이는 또 집안의 이제 일 때문에 네. 올 시즌 함께하지 못한다고 했다가 다행히 하루 만에 본복이 됐죠. 하루 만에 본복을 네. 했고요. 그리고 또 이 선두 팀인 KGC도 NBA 출신이자 1옵션 외국인 선수인 이 오말리 스펠먼 선수의 기복에 좀 울고 웃고 있습니다. 맞아요. 다행히 먼로가 뒤에서 잘 받쳐주고 있긴 합니다만 역시나 뭐 KBL은 또 외국인 선수에 대한 의존도가 아무래도 좀 높다 보니까 외국인 선수들의 일거수일투족에 웃고 울고 있습니다. 네. 뭐 가스공사 할로웨이 소식도 깜짝 놀랐었는데 실제로 그 새 외인을 뽑으려고 했다면서요. 그러면 준비를 다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네. 할로웨이가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죠. 가족 근데 워낙 미국 출신의 선수들은 가족의 이런 상황들을 굉장히 중시 여기기 때문에 네. 간다고 했고 실제로 이제 감독도 말릴 수 없는 상황에서 유동 감독도 아마도 이제 새로 뽑아야 될 것 같다. 개인 사정 때문에 간다고 한다. 근데 하루 만에 실제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 팀의 팀원들이 동료들이 그다음에 이 프런트 데스크에서 얼마나 승리를 열망하고 있는지 내가 느꼈기 때문에 남겠다라고 전격 인터뷰를 하면서 좀 해프닝으로 끝났는데 정말
뭐 깜짝 놀랐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네. 그리고 상황을 그때 대충 보니까 이제 어머니가 원래 편찮으신데 그 보필하고 있던 형마저 쓰러져서 굉장히 좀 급한 상황이었던 맞습니다. 걸로 알려지더라고요. 다행히 네. 이제 그 할로웨이 형이 좀 회복을 하면서 네, 네, 좀 수술 수가 있었다. 또 맞습니다. 이제 주변 구단 관계자와 뭐 동료 선수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음을 굳혔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다행입니다. 네, 아유. 다행이죠. 네. 그렇다면은 그 두 분께서 생각하시기에 시즌이 이제 뭐 후반부로 향해 치닫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활약을 비추어 볼 때 가장 큰 점수를 줄 수 있는 외인 선수 누가 있을까요? 아, 이거 인디애나폴리스 출신의 또 박재민 위원님 먼저 말씀하셔야죠. 네. 인디애나 출신인가요? 저는 지금 한 명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외인은 아니지만은 쿼터제로운 아바리엔토스. 아. 네가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플레이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키는 크지 않지만은 굉장히 네. 터프한 농구 그다음에 굉장히 박진감 넘치는 공격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외인은 아니지만은 저는 쿼터제로 들어온 아바리엔토스를 가장 저는 뽑고 싶습니다. 왠지 낯익고요. 아우 예. 매일 보는 것 같기도 그쵸? 하고 예. 개인적으로 생일도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지은이 의원은요? 저는 차원 LG 아셉 마레이와 단테 커닝햄. 네. 마레이는 뭐 지난 시즌에도 이미 잘했던 선수고 또 단테 커닝햄은 이제 NBA 출신인데 1988년생이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 또 산전수전 다 겪었고 상당히 저 경험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또 아시아 쿼터로 들어온 저스틴 쿠탕. 짧게 뛰면서도 패스를 굉장히 잘하는 선수인데 이 세 명이 적재적소에 활약을 하면서 LG의 2위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 세 명을 꼽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반가운 소식 한 가지 있는데 이제 경기장에서 농구를 관람할 때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면서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이 방역당국의 마스크 의무 착용 완화 방침이 30일부터 일제 적용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30일에 고양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캐롯과 삼성의 경기부터 이제 노 마스크가 시작됐는데 뭐 사실 더 좀 쾌적한 환경에서 네. 네, 경기를 볼 수 있고 또 소리도 더 지를 수 있고 그렇죠. 네, 또 취식도 가능해졌으니 또 더 많은 농구 팬들이 경기장을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은 뭐 경기장을 실제로 보면은 지금 이 뭐 화면에 나오는 경기도 그렇지만 반반인 것 같아요. 쓰신 분도 계시고 안 쓰신 분도 네. 계시고 뭐 살짝 불안한 감이 아직은 뭐 없잖아. 그렇죠. 있겠죠? 3년 동안 매일 같이 쓰고 다녔던 그렇죠. 예. 무언가를 나의 보호장치 같은 무언가를 이제 벗어 던진다. 사실 마음 좀 쉽지는 않은데 제가 이제 해외 촬영이 있어갖고 지난주에 외국에 갔다 왔지만은 사실 좀 뭐 복잡한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게 방역이라는 게 저희 이제 그냥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어디까지가 정말 과학적으로 우리가 막을 수 있는지 가늠이 네. 안 되다 보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어쨌거나 건강이 우선이고 그렇죠.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는 또 본인이 항상 이렇게 위생 상태를 잘 점검을 하고 하지만 또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농구 경기가 있다면은 그 선에서 잘 조절하는 게 뭐 좋을까 좋지 않을까 뭐 정답은 없는 것 같네요. 뭐 번외의 얘기지만 사실 그렇게 정말 쓰기 싫은데 마스크가 없으니까 또 약간 허전하더라고요. 예, 왠지 그 사람 많은 데 가면 써야 될 것 같고 그렇죠. 네. 괜히 불안한 예, 게 있죠. 약간 그런 게 있긴 네. 있습니다. 약간 군인으로 치면 약간 탄띠 없는 느낌. 네. 탄티 네, 네. 너무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자 오늘은 또 WKBL 경기가 있습니다. 그것도 심지어 KB 스타즈 경기죠? 네. 네 그렇습니다. 현재 4쿼터 4분 23초를 남긴 시점에서 KB 스타즈가 57대 49로 이기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전반까지는 하나원큐가 33대 31로 리드를 했었거든요. 네. 하지만 좀 뒷심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 하지만 뭐 현재까지 8점 차고 4분 20초가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원키 입장에서도 충분히 해볼 만한 시간대입니다. 자, 8점 차 해볼 만은 합니다. 아직까지는 네. 계속해서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요즘 KB 스타즈의 전력이면은 뭐 우리은행도 쉽지 않을 거다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일단은 KB 스타즈가 오늘 경기 전까지 뭐 기분 좋은 연승을 달렸고 네. 네, 그리고 신한은행과 삼성생명을 현재 두 경기 반 차이로 압박하고 있어요. 네. 네, 물론 뭐 세 경기를 줄이기 위해서 한 달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지만 박지수 선수가 뭐 이제 근력이 붙었고 네. 네, 또 경기 감각을 완전히 되찾았기 때문에 많은 팀들이 KB 스타즈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 무섭더라고요. 정말 어제는 네. 이제 체이스 다운 블락 뒤 쫓아가서 블락하는 모습을 봤는데 맞아요. 야, 네. 아 이제 올라왔습니다 완전히. 네. 네. 네, 그런 분을 저희가 또 모셨었죠. 그렇죠. 네. 저희 프로그램에. 자, 그러면은 일단 순위를 간단하게 한번 짚어 주시고 넘어가죠. 네, 우리은행이 18승 3패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BNK 썸이 13승 8패로 2위입니다.
그리고 11승 10패 삼성생명과 신한은행이 공동 3위. 그리고 네. 오늘 경기 펼치고 있는 KB스타즈가 8승 13패로 5위고요. 하나원큐가 2승 19패로 6위입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한국 여자 농구계 좀 이제 안타까운 부고 소식이 한 가지 전해졌는데요. 여자 농구의 레전드 김영희 씨의 부고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예, 참 안타까운 일이죠. 84년 이제 LA 올림픽 때 우리나라의 가장 역대 국제 대회 최고 성적이죠. 은메달을 네. 땄었고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냐면은 이제 농구 경기 한 경기 기록을 갖고 계세요. 최다 득점 52득점, 최다 리바운드 75리바운드입니다. 네. 한 경기 75리바운드를 달성했던 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정도의 기록인데 오늘 어제죠. 어제자로 이제 정말 화려했던 생을 마감하셨는데 진심으로 또 후배로서 또 농구인으로서 정말 명복을 빌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NBA 소식도 살펴볼까 합니다. 그 전에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수요일 저녁 농구 이야기 주간 농구 듣고 계십니다. 조현일 해설위원과 배우 겸 해설위원인 박재민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NBA는 오늘 5경기가 있었습니다. 경기 결과부터 살펴주시죠. 네, 마이애미 클리블랜드 경기에서는 마이애미가 원정에서 100대 97로 승리를 따냈습니다. 네. 그리고 연장까지 갔던 경기 레이커스와 뉴욕전에서는 레이커스가 129대 123으로 승리를 따냈고요. 네. 클리퍼스 시카고 경기도 원정팀이 이겼습니다. 그렇습니다. 108대 103. 클리퍼스가 이겼고요. 미러키와 샬럿 경기는 드디어 홈팀이 124대 115로 승리를 따냈습니다. 그리고 덴버 너게츠와 뉴올리언스 펠리컨스 경기에서도 덴버가 122대 113 역전승을 따냈습니다. 네. 네. 레이커스는 르브론 제임스와 앤서니 데이비스 출전을 했죠? 사실 어제 경기는 출전을 안 했어요. 근데 네. 어제 경기 출전 안 했던 이 전략적인 이유는 백투백 경기였기 때문에 아마도 체력 안배. 특히 앤서니 데이비스는 지금 이제 부상을 조심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도 전략적으로 뛰지 않았던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오랜만에 메디슨 스퀘어 가든 정말로 이 상대 팀도 응원해 준다라고 하는 정말 악명이 높은 어떻게 보면은 상대 팀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은 네. 네, 곳에서 연장전 끝에 승리를 거뒀고요. 르브론 제임스는 3년 만에 시즌 첫 트리플 더블을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달성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아, 그리고 요키치는 또 트리플 더블이에요. 아, 요키치가 뭐 그냥 트리플 더블을 한 게 아니라 네. 26득점에 리바운드 18개, 네, 어시스트 15개. 네. 아, 그냥 MVP 줍시다. 네. 네. 그러니까 뭐 미리 줍시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그냥 15 이상을 한 거죠. 네, 그래서 뉴올리언스를 9연패를 빠뜨리면서 요키치가 홈에서 역시나 강하다는 걸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뉴올리언스가 좀 아쉽습니다. 시즌 초반에는 막 선두까지도 올랐었잖아요. 그렇죠. 네, 부상이 문제였어요. 네. 자이언 윌리엄슨이 빠져 있고 그렇죠. 브랜든 잉그램이 발가락 부상을 딛고 돌아왔지만 지금 잉그램이 돌아오자마자 사실 좀 팀의 민폐가 되고 있습니다. 네. 경기 감각을 찾지 못하면서 야투를 남발하고 있고 결국에는 9연패로 서부 8위 아래로 추락을 했는데 네. 결국에는 자이언 윌리엄슨이 빨리 와야 될 것 같아요. 자이언과 잉그램이 빠져 있었을 때 나머지 선수들에게 과부하가 걸렸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허브 존스나 또 트레이 머피 3세 같은 연건들에게도 결국 좀 한계를 느끼고 있거든요. 네. 네. 지금 두 자리 연패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 경기 이겨야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 9연패인데 자이언은 언제쯤 복귀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요? 자, 현재 뭐 자이언 윌리엄슨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월 25일 윌리엄슨이 2주 후에 재검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결국에는 다시 평가를 한다는 이야기지 그렇죠. 2주 뒤에 돌아온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또 워낙 뭐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선수고 항상 하체 쪽에 부상이 있었기 때문에 사견이긴 합니다만 올스타 휴식기 이후 2월 중순 혹은 2월 말쯤에 돌아오지 않을까 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자이언이 체중 감량을 했던 것이 시즌 시작되기 전에 화제가 됐을 정도였는데 네, 맞아요. 또 이렇게 되네요. 그런데 뉴올리언스는 앞으로 이어지는 경기들이 또 쉽지 않아 보이네요. 그렇죠. 네. 뭐 원정이 계속 있고요. 네. 댈러스, 레이커스, 세크라멘토 같은 서부지만은 이 팀들도 버거운데 가장 먼저 만나야 되는 팀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요키치가 있는 덴버입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만만치 네. 않아 보입니다. 네. 자, 순위표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동부부터 살펴볼게요. 박재민 위원이 전해주시죠. 네. 보스턴이 여전히 1위를 수성하고 있습니다. 미러키가 바짝 쫓으면서 현재 2위에 두 경기 차로 있고요. 3위 필라델피아, 4위 브루클린, 5위 클리블랜드, 6위 마이애미, 7위 오늘
네, 레이커스에 지면서 승차가 좀 더 벌어졌죠. 9경기 반경기 차로 1위와 상대가 벌어져 있는 뉴욕이 7위였고요. 애틀랜타 8위, 9위에 워싱턴. 인디애나가 예상을 깨고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 10위권까지 지금 눌러 앉았는데 뭐 금방 반등하지 않을까 싶고요. 시카고가 11위, 초반의 기세를 여전히 살리지 못하고 있고요. 네. 토론토도 의외로 지금 굉장히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12위고요. 올랜도, 샬럿, 디트로이트가 13, 14, 15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인디애나가 예상을 두 번 깼죠. 예상을 깨고 좀 잘하다가 네. 네, 그 예상마저 깨고 또 이제 11위로 떨어졌네요. 예상을 깨고 그런 발언을 하시는군요. 네. 결국 예상대로 네. 온 거죠. 네. 자, 서부 순위표도 짚어주시죠. 네. 네, 오늘 승리한 덴버 너게츠가 1위고요. 그리고 맨피스가 연패 늪에서 탈출하면서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새크라멘토가 놀랍게도 28승 21패로 3위고요. 네, 그리고 LA 클리퍼스가 최근 상승세 속에 4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댈러스 피닉스가 승차 없이 5위부터 7위까지 구성을 하고 있고 반격의 차이로 미네소타 팀벌브즈가 이 세 팀을 8위로서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타와 뉴올리언스 역시도 승차 없이 9위, 10위고요.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와 포틀랜드 역시나 승차 없이 11위, 12위입니다. 그리고 레이커스가 13위, 샌안토니오 휴스턴은 큰 격차 속에 최하위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난 한 주간에도 NBA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가장 크게 화제가 됐던 거는 오심 논란이죠. 아, 보스턴 셀틱스와의 경기에서 네. 네, 제이슨 테이텀이 르브론 제임스의 팔을 명확하게 내리쳤고 네. 심판이 그 베이스라인 쪽에 바로 있었는데 그 슈팅 파울을 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연장으로 갔죠. 네, 승부는 네. 연장으로 갔고 레이커스가 졌죠. 네, 네. 결국 졌습니다. 르브론이 거의 뭐 오열하다시피 주저앉아서 억울해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저도 르브론이 뭐 워낙 감정 표현이 코트 위에서는 솔직한 선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번 정말 심각하게 하면서 그런 글도 올라왔었어요. 이번에 최근에 2주 사이에 4경기에서 오심 때문에 연장전을 가고 결국 패했던 LA 레이커스가 만약 오심 없이 승리를 했더라면은 현재 5위에 머무른다. 라고 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글도 올라왔는데 물론 그거는 가정입니다. 그쵸, 다른 팀들 다 져줘야 되기 때문에. 예. 근데 그런 거를 제외하더라도 분명히 LA 레이커스 팬들이나 뭐 르브론 제임스의 팬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NBA 사무국이 굉장히 가슴 뜨끔한 뭐 일이 아닐 수 없었죠. 그렇죠. 뭐 결국엔 사과문이 올라오면서 뭐 이제 인정하는 듯한 뉘앙스의 이제 포스팅을 하긴 했는데 네. 바뀌는 게 없죠. 그렇다고. 그렇죠. 뭐 이미 네. 지나간 일이고 가장 네. 재밌었던 건 사실상 그 테크니컬 파울을 받았잖아요. 데벌리가 이제 데벌리가 그 기자의 카메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카메라를 들고 와서 심판에게 보여주면서 맞아요. 보라고 이거 봐라. 네. 네. 파울이라고 하면서. 아 사실 저는 이제 오심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네. 거기에서 테크니컬 파울까지 준다는 것은 좀 아 이거 그렇게까지 했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더 재밌는 게 베벌리가 그렇게 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날 경기를 했잖아요. 브루클린 네, 매치랑 네. 베벌리에게 잘못 불린 오심이 3개였어요. 네. 그러니까 베벌리가 직접적으로 또 피해를 본 겁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심판진들은 지금 많이 긴장하고 있을 거예요. 많이 긴장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NBA 중계진이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 리플레이 센터가 있는 거다. 만약에 심판진이 명확하지 않다면 리플레이를 돌려볼 수 있는데 왜 이런 시스템을 쓰지 않는 거냐. 그렇다면 리플레이 센터는 필요가 없다. 라고는 얘기까지 나왔을 정도로 중계진들도 굉장히 네, 흥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뭐 오심도 경기의 일부다라는 뭐 스포츠계의 말이 있습니다만 일부인데 자주 있어서는 안 되겠죠. 자주 있어서는 가장 그렇죠. 이제 지향해야 되는 게 아닐까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올스타전 멤버 소식을 전하면서 마실까 합니다. 어떻게 구성이 됐죠? 네, 서부 베스트 5는 르브론 제임스를 앞세우고 스테픈 커리, 루카 돈치치, 니콜라 요키치, 자이언 윌리엄슨이 뒤를 바칩니다. 네. 네. 동부 컨퍼런스는 야니스 아르토콤보가 최다 득표, 그리고 케빈 듀란트, 카이리 어빙, 도노바 미첼, 제이슨 테이텀이 뒤를 바치게 됩니다. 와, 진짜 뭐 농담처럼 우리가 예전에 했던 얘기가 있지만 우주방위군 같다. 이런 농구면 외계인도 이기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화려한 그 멤버인 것 같습니다. 자, 경기가 아니다. 종료가 됐네요. 이 정도면은 자, KBL 2위 LG와 4위 SK의 경기인데 누가 이겼나요? LG가 이겼습니다. 석점 차로 사실 지금 그 방송에 집중할 수 없을 정도로 경기가 엎치락이 시작하더라고요. 네, 네. 네. 눈을 뗄 수가 없는 경기였는데 오늘 경기 보신 분들은 복 받으실 겁니다. 그러네요. 네. 네. 자,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끝으로 이번 주 주간 농구는 마칠까 합니다. 조현일 해설위원 그리고 박재민 씨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도 역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도 저녁 8시.